근데 아 이거 아까 물속에다 깊이 넣었을 때 그럴 때 붙은 건가? 오, 안 떨어지는데 왜 손? 되게 좀 무섭게 생겼는데? 지난번 드론 인양 작전에서 건진 것은 드론만이 아니었다. 의문의 건더기가 탐침봉에 붙어 있었고 그렇게 녀석은 깊은 물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고였을까? 아니면 녀석의 의도였을까? 며칠이 지나자 촉수 같은 게 나왔다. 일종의 혓바닥인 것일까? 다시 며칠 뒤 촉수가 약간 길어졌다. 먹이로 국물형 식물 영양제를 몇 방울 넣어줬다. 그때부터였다. 녀석이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 첫인상은 일종의 따개비였다. 잠깐, 민물에 이런 게 산다고? 나는 본능적으로 이 녀석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가까이에 두고 관찰하기로 했다. 아직까지는 신비로웠고 낙관적이었다. 다시 시간이 흘러 촉수가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진다. 따개비가 아니라 식물의 씨앗이고 촉수가 아니라 싹인 것 같다. 나는 이 수상한 녀석을 좀 더 지켜볼 생각이다. 녀석을 보고 있노라면 녀석도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내가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듯 녀석도 나를 관찰하고 있었다. 물 밖에 나온 부분이 괴사했다.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인데 가득 차 있던 물이 많이 줄었다.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 1리터짜리 계량컵으로 이사했다. 녀석은 어디까지 자라는 것일까? 계량컵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괜찮으리라 생각했다. 오산이었다. 하루 만에 녀석은 컵보다 크게 자랐고 노출된 부위는 다시 괴사가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진천의 스포닝폴로 이동하게 된다. 녀석을 놓아줄 생각이다. 나는 녀석을 품을 만한 그릇이 아니었다. 나의 작은 호기심보다 녀석의 행복이 먼저였다. 인류의 활약 덕분인지 6월 초인데 예전에 한여름 같은 더위였고 수온은 매우 따뜻했다. 넓고 따뜻한 환경. 생각해보는 녀석은 주위 환경에 맞춰 순식간에 한 개 크기까지 자라났다. 그리고 이제 녀석은 태초의 비밀을 간직한 진천 대냅지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것이 나의 두 번째 실수였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깊은 초평 저수지에서 건져올린 미지의 생물에 대한 기억을 잊고 살던 어느 날 나는 뉴스에서 들려온 소식에 경악하고 만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북 진천 대냅지대 인근을 산책하는 주민들이 잇따라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흔적에는 식물의 줄기 같은 것이 발견되었는데요. 다시 시간이 흘러 인류는 식물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나는 녀석을 물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됐다. 그것이 나의 첫 번째 실수였다. 이 메시지가 과거의 나에게 무사히 도착한다면 경고한다. 녀석을 주의하라.